대당 5,000원씩 받기도 해. 하나에 뭐 2,000원, 뭐 2,500원 한다면 거의 대여료를 할 수가 있지. 이런 걸 특화된 걸로. 합격 필요한 사과 같은 경우는 그 왜 수능 같은 거 보거나 다 느끼게 이렇게 딱 생긴다. 부천에서 사과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순배라고 합니다. 다른 애에 비해서 동해 피를 많이 봐서 좀 덜 갈리긴 했어도 작황은 좋은 편입니다. 엄청 심하고 농사 뭐 포기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. 수확량은 보통 20, 30%는 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상태는 가격은 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입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가격이 이 정도면 계속되지. 배는, 배 같은 경우는 상급이 한 40%, 중위 뭐 한 40% 정도 되고, 사고 같은 경우는 상위 30%, 뭐 50%, 10% 정도. 상품 비율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.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. 당도는 후기에 그 날리기가 좋아서, 뭐 지금은 당도는 되게 높은 편입니다. 사과 같은 경우는 10회 방제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배도 뭐 10회에서 12회 정도 하고 있는데 올해 그 손녀벌레하고 갈색민 무침이 있어서 그만 따로 한 3, 4회 더 방제했어요. 로스피가 그거를 한두 번씩 더 줬어요. 훨씬 단가지가 많이 생겼고 그 다음에 2회 방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2회 방제를 했는데 작년에는 2회를 했었는데 올해 2회 방제하니까 훨씬 더 좋아. 이 신초가 짧아지니까 거기에 뭐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되게 좋아. 신초가 한 5cm 정도 했을 때 그때 한번 하고 입질인가? 2회 화상격으로 하면 훨씬 저희한테 뭐 금액적으로나 뭐 훨씬 많이 칠 거예요. 많이 칠 거예요. 박스레지는 두 번 정도 사과 배에 다쳤고요. 효과는 무지하게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걸 쓸 생각입니다.